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부터 끝절까지 14절에서부터 끝절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두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여호와의 영이 거하는 것과 떠나는 것의 차이입니다. 사울에게 기름부음이 임하였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름 부음이 다윗으로 부어지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그 다음에 사울에게 들어온 것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번뇌케 하였다.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악한 영들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한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면 천사들에 관하여서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라고 기록한 것처럼 그의 일꾼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 중에 악한 영이 있고 또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인 선한 영이 있죠.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든 선한 천사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 9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을 진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도와서 그가 통치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 아비멜렉이 행한 악한 일로 인하여서 악한 영을 세겜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됩니다. 또 열왕기상 22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합을 깨어서 그를 죽게 하고자 할 때에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랄 나무에서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니까 그때 한 영이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너는 깨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한즉
거짓말하는 영이 아합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넣고 오직 위가 한 사람만이 진리를 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듯이 이와 같이 여호와는 그 영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일을 행하였을 때 그가 회개를 하고 돌이켰다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입으로는 사무엘에게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지만 끝까지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주기를 사무엘에게 구했습니다. 결국은 그가 왕의 자리는 아직도 차지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괴롭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 심령이 여호와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자인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내 심령이 번뇌케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여호와의 영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들 심령이 혼돈되어져서 말씀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또 자기의 갈 바를 잘 알지 못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다면 여호와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이 번뇌케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번뇌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서 평안함이 없다면 그것은 악한 영이 나를 번뇌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악한 영이 와서 번뇌케 되어졌느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이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수고도 했고 인내하는 믿음도 가졌습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서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을 그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일도 하였고 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견디고 게으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아주 많은 칭찬받을 일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많은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그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아니한다면 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한다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서부터 떠나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그 촛대 사이를 다니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계시록 2장 1절에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일곱 금초대 사이, 일곱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촛대를 옮기겠다 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것으로 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앉아있지만 여호와의 영이 그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이미 그는 여호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결실을 맺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하여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 삶에 나는 과연 그 첫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영접했을 때 그 첫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랑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이들이 첫사랑에서 떨어졌다라는 말은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결실은 잘했지만 그걸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의 십자가의 사랑은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많은 수고와 결실, 어떤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가 예언하는 경험도 했고 또 겸손했을 때 여호와는 그와 함께 일하면서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하게 하였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저런 많은 일을 하게 하시고 그 결실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결실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사울과 같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얻은 그 명예의 자리, 자기가 얻은 그 칭송의 자리에서부터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여호와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리에서 이탈하여서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다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한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심령이 번뇌하게 되므로 여호와의 평강에서부터 떨어져서 심령이 갈급하고 메말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자가 되게 됩니다. 사울이 악령으로 인해서 번뇌하게 되니까 신하들에게 명령하여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왕에게 이를 때에 혹시라도 수금을 타면 그 왕이 나았으리다 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수금을 탄다는 것은 찬양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조금 뭔가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그와 같이 지금 사울왕도 그 찬양을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의 번뇌함을 감하여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은 지금 무엇을
일하려고 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그 악령에 의해서 번뇌하게 될 때 수금타는 자를 불러오고자 할 때 17절, 18절을 보면 사울의 신하 중에 하나가 잘 타는 사람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수금도 타고 용기도 있고 무용과 구변이 있는 아주 준수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령을 이새에게 보내어서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울이 악령으로 번뇌하게 함으로 인해서 한 소년을 통해서 다윗을 왕궁으로 부르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다윗을 그 왕궁으로 부르게 하였느냐? 그것은 다윗이 사울의 부름을 받아서 왕궁에 오게 되어지고 사울을 모시면서 왕의 자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 알고 깨닫게 하려는 다윗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다윗을 부르고 다윗은 사울 앞에 오게 됩니다. 당연히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이니 그가 손으로 수금을 칠 때에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사울이 상쾌하여 낫게 되니까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를 크게 사랑하여서 그를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증거하게 된다면 이와 같이 악령이 들어서 악한 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때 당시는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열두 제자가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병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준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기름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름부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가진 자라면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그 이름을 가진 자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니까 모두 교회 다니면 예수 이름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시몬 베드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고백입니다.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가 그리스도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고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가 되어졌다면,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기도하는 것마다 주께서 열어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한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귀신을 결박하면 귀신이 결박을 당합니다. 또 귀신을 내어 쫓으면 내어 쫓깁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더러운 영들을 내어 쫓을 때, 악한 영을 쫓아낼 때에 그것들이 쫓겨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결박을 받을지어다 하면 바로 결박을 받고요.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면 바로 떠나갑니다. 아프신 분들, 병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불러내어서 그 통증을 주는 것들도 불러내어서 결박을 하고 쫓아내면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여호와의 권능에서부터 온 것이고 성령이 그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뱀을 집어올린다는 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꺼집어 내어서서 그것들을 내어 쫓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수금을 들고 손으로 탈 때에 사울에게 임한 악령이 떠나가게 되는 것처럼 악기를 치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부음으로 악기를 타면 그 자리에 와 있던 악한 영들로 인해서 번민하고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마음에 쉼을 얻게 되어지고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 찬양 가운데 있을 때에 기분이 좋고 노임을 받은 것 같고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떠나서 나왔을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칠 때는 사울의 악령이 떠났지만 다윗이 수금을 치지 않을 때는 다시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러운 영이 우리 안에 다시 찾아 들어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늘 여호와의 영이 거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된다면 악한 영은 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고 우리가 쫓을 때마다 그것들은 떠나가고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악한 영들은 다시 우리를 찾아와서 번뇌케 하고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잠시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로 좌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을 주로 섬기고 그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졌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여호와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인자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 그러나 많은 결실을 맺고 많은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여호와의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번뇌하는 것 같은 번뇌함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능히 대적하여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는 이와 같은 여호와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찬양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더러운 영들의 번뇌에서 잠시 동안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잠깐일 뿐 진정으로 우리가 이러한 악한 영으로부터 속임을 받고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좌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 생명을 갖고 사는 의의 사람으로 살 때 악한 영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영은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그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을 때 그에게 악령이 임하였고 그 악신으로 인해서 그가 고통을 받게 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으로 사는 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심령이 평강하냐 아니면 번뇌하느냐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법이 되어져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함께하며 그가 주님의 주신 지혜와 모략과 총명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사울에게 임한 악신들도 떠나가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악한 영들로 고통받는 자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쫓고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악한 영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을 잃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상기하며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 신명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믿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낳는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더러운 영들로부터 번뇌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러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